안녕하세요. 가스케이프입니다. 오늘은 좀 제가 평소랑 다른 차가 아닌 특이한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요건데요. 이게 뭐냐면은 서바이벌 킷이라고 이제 저도 지인이 선물을 해줘가지고 이제 받아왔어요. 뭐 아마 이렇게 여러가지 안 좋은 상황 시에 뭔가 생존 키트를 어쩌고 넣어놓은 것 같은데 얼마나 유용한지 한번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어볼게요. 자, 먼저 열면은 요렇게 박스가 있죠. 그리고 이거는 네, 일단 써있긴 어덜트 판초 뭐 이제 비옷이죠. 비옷 비옷인데요. 그냥 뭐 시중에서 흔하게 파는 싸구려 비옷인 것 같습니다. 어우, 여기 뭐 이 사진이 굉장히 조약한 포토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이런 게 하나가 들어있습니다. 과연 뭐 재난 시에 이런 판초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, 네. 그리고 이건 뭐야? 이거는 무슨 끈 같은데요? 이렇게 뭔가 나침판도 이렇게 보이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뭔가 그냥 끈 용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뭐 딱 봐도 밴드인 삼각붕대. 이 삼각붕대 이런 거 저희 뭐 교련 시간에 많이 여러분들도 배워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거 매듭 짓는 법 이런 거 막 시험 보고 그랬죠. 아, 저는 이거 매듭을 참 잘 못 매서 딱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씁쓸한 기억이 생각나는 삼각붕대네요. 그리고 이건 뭐야? 에머전시 리스크 블랑켓. 아, 이거 저군요. 그 이제 그 은박지, 그 담요 같은 그 뭔가 열을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용도입니다. 130에 210짜리, 뭐 그렇게 작지도 크지도 않은 괜찮은 사이즈입니다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이건 뭘까요? 이거는 뭐 딱 봐도 메이드 인 차이나의 스멜이 스물스물 풍기는 캠핑 렌트라고 써 있는 제품이네요. 열어볼까요? 약간 구경은 꽤나 크게 생겼습니다. 여기 스위치가 여기 이렇게 누르는 게 있고요. 뭔가 다용도로 쓸 수 있게 생겼군요. 어쨌든 굉장히 구경은 큰데 실제로도 밝은지는 모르겠어요. 아마 나중에 배터리를 껴보면 알 수 있겠죠?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. 뭐가 꽤 많이 있네요. 이거는 퍼스트 에이드 킷, 응급 처치 킷인데 뭐 붕대랑 면봉, 그 다음에 이런 밴디지, 가위, 좀 클립류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굳이 나중에 넣기 귀찮으니까 굳이 꺼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것 정도만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건 뭐야? 이건 무슨 낚시할 때 쓰는 거네요? 응급 이런 재난시에 낚시를 하라고 식량을 조달할 수 있게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건 뭘까요? 이건 또 뭐야? 뭔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자 같은 것과 여기 살짝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어서 이렇게 병따개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네요. 여기 설명서가 들어있네요. 친절하게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1번이 캔 오프너, 나이프, 엣지, 스크류드라이버, 룰러, 캡 오프너, 뭐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들어있는데 괜찮은 것 같네요. 이런 거는 지갑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? 이 하얀 박스는 왠지 두려운데요. 뭐야 이거? 나침판. 제가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나 아람단 이런 데 활동하면 볼 수 있었던 그런 제품입니다. 이거는 뭐가 너무 많아서
서바이벌 킷에 대한 설명서가 이 안에 들어있네요. 맨 위에 있어야 좀 보기 편할 텐데, 중간에 있어서 이제 발견했습니다. 일단 이렇게 들어있네요. 네,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설명서는 패스하고, 자 이건 또 뭘까요? 묵직합니다. 뭔가, 아 예, 밥 먹을 때 쓰라고. 포크, 숟갈, 뭐 이렇게 다양하게, 다양하게, 이렇게 탄력이 굉장히 세네요. 이거 엄청 탄력이 센 제품입니다. 신기하네요. 이건 처음 봤어요 저도. 그리고 이거는 손으로 눌러서 작동하는 프레쉬인 것 같아요. 배터리가 필요 없는 건가 보네요. 배터리와 전구가 필요 없는 LED로 작동되는 제품 같네요. 즉 이제 이런 재난 시에 배터리를 구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이렇게 그냥 손으로 눌러서 쓸 수 있는 후레쉬가 있습니다. 뭐 괜찮은 것 같네요. 한번 다 여러 개 보여드릴게요. 이건 뭐야? 이거는 뭐죠? 이거는 뭐 귀걸이는 아닌 것 같고, 예, 또 뭔가 용도가 있겠죠? 네, 일단은 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. 이것도 뭘까요? 뭔가 뭘까? 이 열쇠 같이 생긴 거 갖다 꽂는 건가? 특이한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. 이것도 이거는 뭐 느낌상 딱 호루라기 같은데요? 뭔가? 여기 붉게 생긴 거 보니까 호루라기 같아요.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시는? 이거는 뭐 딱 봐도 저거군요. 도끼가 들어있습니다. 아주 그냥 한 손에 딱 잡히는 살벌한 크기예요. 무시무시합니다. 도끼는 어디 있을까요? 자, 그리고 얘는 또 뭐야? 이것도 상당히 묵직합니다. 약간 숟가락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자, 칼 같습니다. 칼. 네, 굳이 꺼내지는 않을게요. 위험한 물건이니까. 네, 칼이에요. 칼. 혹시 이런 뭔가 칼이나 도끼, 이렇게 뭔가 끊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뭔가 재난시에 많이 필요하니까 있는 것 같아요. 이것도 뭔가 등산 장비에서 많이 보던 그런 거네요. 이것도 끈, 이런 끈도 사실 굉장히 귀하죠. 중요하고. 이것도 두 개가 들어있네요. 이거는 이제 뭐 이제 글로우 스틱이죠. 이제죠. 야광바 그런 거. 이것도 아주 필요한 거겠죠. 그리고 노가다 될 때 많이 보던 장갑. 그리고 이거는 뭐죠? 이머전시 쉘터. 이거 텐트를 만들 때 쓰는 건가 봐요.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. 요 비닐은 뭘까요? 비닐이 들어있네요. 이건 뭐죠? 여기 뭐 샤픈 줄 알고 내가 눌렀다가 통화를 빵꾸난 것 같습니다. 엄청나게 날카로워요. 여기가 지금 끝에가 여기가 엄청나게 날카롭습니다. 손 작살날 뻔했어요. 지금 누르다가 샤픈 줄 알고 이렇게 눌렀다가. 뭐죠? 뭐 펜도 아니고 펜인데 뭔가 이 뒤에 건 뭐야? 이거 뭐 흉기야? 뭐야 이거? 이거는 뭐죠? 이건 뭐 이게 엄청 날카로워요. 장난 아니에요. 살 뚫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
가방이 들어 있습니다. 가방 이 안에 다 넣고 이제 쓰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은 옛날에 막 소나타 2, 3 시절에 차 트렁크에 있는 안테나처럼 생겼습니다. 뭘까요? 뭐 할 때 쓰는 걸까요? 여기 또 뭐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손톱깎이 뒷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. 일종의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죠. 어렸을 때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는 뭔가 그런 게 들어있네요. 안에 뭐 드라이버도 있고 뭐 이런 굉장히 자잘자잘한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네요. 이거 신기하네요.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재난 이런 상황에서는 많이 필요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도 근데 이런 거를 쓸 정신은 없겠죠. 사실 그런 상황이 오면 네, 그지 진짜 이런 어디다 놨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어쨌든 이런 재밌는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. 리뷰도 아니죠. 개봉기죠. 개봉기. 이거 뭐 써볼 것도 없으니까 뭐 캠핑 다니는 분들한테도 꽤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런 제품은 사실 뭐 써있긴 이머전시 킷인데 굳이 이머전시 용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캠핑이나 이런 거 다니는 분들한테는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. 어쨌든 이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